이러한 존재 차원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타인에게 향해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면 당신이 이미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신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이 빛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2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며 자녀 둘 모두 유학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가 남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털어놓은 고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딴 살림을 차린 지 오래되었고 아내와는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고 마치 아내가 사업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데 있어 아내의 역할이 커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그의 종교 생활을 간섭하고 그가 친구들 모임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결정해주면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과감하게 이혼도 못하면서 부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와 딴 살림을 차린 아내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이혼도 하지 못하는 남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 두 영혼의 상호 에너지 작용이 지금의 현상과 그 둘의 관계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 겪고 있는 그에게 자리 잡은 가장 큰 부정적 에너지는 두려움입니다. 그의 영혼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실수할까 두려워하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그런 그의 상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 그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된 거지.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는 말들을 통해 두려움이 많은 그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미 전생에서 형성된 관계입니다. 이 둘은 전생의 모자 관계였으며 현재의 아내인 엄마는 지금의 그가 된 아들에게 엄마가 허락하는 것만 하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했고 아들은 엄마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유의지를 행하는 것이 잘못될까 두려워 가정이나 사업의 주요한 결정은 아내의 몫이고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그 이유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로 가면을 씌워놓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커버해주는 그런 아내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었지요. 경제적, 현실적 이유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갈등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가끔
이상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체험들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 차원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타인에게 향해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면 당신이 이미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신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사랑에 의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이라는 존재와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또한 신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사랑이 당신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주의 큰 사랑은 당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사랑 속에서 내면의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존재의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삶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빛깨움 카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긍정의 빛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심없는 태도 카드를 선택하며 자기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들킬까봐 두려워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고 불리한 상황에서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커 사심없이 무언가를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이타심과 공정함만이 사심없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심없는 태도는 삶에서 올바른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